다중우주 2. 우주는 무한한가? 나는 호두껍질 속에 갇혀 스스로 무한 공간의 제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2막 2장에 나오는 얘기다. 유한한 호두껍질 속에 갇혀 무한한 공간을 꿈꾼다? 여러분에게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전혀 모르겠다고?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여러분에게는 우주가 유한한 게 자연스러운가 아님 무한한 게 자연스러운가, 이것도 둘 다 이상하다고? 빙고! 그게 바로 정답이다. 잘 생각해보면 둘 다 아주 이상하다. 만일 우주가 유한하다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펼쳐진다. 유한에서 경계가 있다면 그 밖은 뭘까? 시간적으로 유한해도 이상하긴 마찬가지. 그럼 그 이전은? 현대과학은 빅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탄생했고, 따라서 안팎이니 전운이 하는 말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만 이론일 뿐 이해되지 않기란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주가 무한해도 이상하긴 마찬가지.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올베르스의 역설이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밤하늘이 밝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이 한 곳에 몰려있지 않는 한 인간의 시선이 닿는 곳 어딘가에는 반드시 별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쩐다? 우주는 유한할 수도 무한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를 고무풍선의 표면에 비유해서 이를 설명하려 했다. 즉, 우리가 사는 우주는 풍선의 표면처럼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는 매 한 가지. 결국 스티븐 호킹의 얘기대로 우리는 우주의 특이점과 만나게 되고, 우주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모든 것의 이론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하지만 요즘 과학자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 어차피 잘 모른다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서 더 큰 시간과 공간, 즉 무한시공을 꿈꿔보잔 얘기다. 우리 우주도 더 큰 우주의 일부, 또는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무수히 많은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멀티버스, 다중우주의 세계다. 다중우주를 가정하면 적어도 유한, 무한의 문제는 산뜻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우주는 유한하고 시작도 있었지만 우리 우주 전에도 다른 우주가 있었고, 우리 우주 밖에도 다른 우주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더 신박한 설명이 있다. 한 우주의 밖에 있는 외부 관측자에게 무한히 긴 시간이, 내부 관측자에게는 무한히 넓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시작된 무한한 공간의 우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그 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가능한 얘기다. 게다가 우주가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필연적으로 다중우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다중우주의 가장 기본 버전, 누벼이은 다중우주, 필티드 멀티버스이다. 얘기는 비교적 간단하다. 무한 공간을 상상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진 빛은 애당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한다.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38억 년 동안 빛이 날아온 거리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고 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도 우주는 팽창했기 때문에 138억 광년이 아니라 400억 광년이 넘는다. 무빙워크를 타고 있는 빛을 상상하면 되겠다. 빛이 달리는 동안 무빙워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동한 거리는 훨씬 길어진 것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공간상에서 원이나 구로 표현한다면 전체 우주는 이러한 우주가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충 다음과 같은 물방울 무늬의 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벼이은 다중우주의 2차원적 상상도이다. 그리고 만일 지금까지의 얘기가 옳다면 아주 멋진 결론이 이어진다. 이런 우주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환원주의적 철학이 필요하다. 우주가 오로지 물질의 배열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만일 정신이나 영혼 따위를 배제한 이런 철학이 옳다면 우리와 동일한 입자의 배열을 가진 우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 우주는 완벽하게 우리 우주와 동일해야 한다. 우주의 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 우리는 지금 무한계의 우주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무한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능성의 숫자가 아무리 커도 무한 앞에서는 세 발의 피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와 동일한 우주도 무한 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 명 존재하고 무한 시간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과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누벼이은 다중우주 속에서 나는 우주에 편재하는 영생하는 존재다. 영생한다고? 별로 재미는 없겠는걸?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난 지금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니 오히려 무서운걸? 지금 인생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야겠어. 그렇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우주 속 나의 모든 도플갱어들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겠군.
오히려 문제는 다중우주의 브랜드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맥스 태그마크는 그의 책 맥스 태그마크 유니버스에서 네 가지 레벨의 다중우주를 얘기했고, 그 전에 브라이언 그린은 멀티 유니버스에서 무려 아홉 종류의 다중우주에 대해 얘기했다. 현재는 우주 이론을 전개하다 다중우주를 피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중우주라는 거를 여러 레벨로 나눠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중에서 그나마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다중우주 이론이 있다면 한 레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이게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에게는 그 다중우주 얘기와 인류 원리 얘기는 약간 그 금기시되는 면이 조금 있거든요. 굳이 제가 그 중에 선호하는 걸 물으라 그런다면 저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 이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아직은 모르는 양자 중력 이론이 있어서 그 양자 중력 이론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뿅 하고 우주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시나리오. 그럼 그 각각의 우주가 다 레벨 2 그 다중우주로, 레벨 3, 4 넘어가면 제 머리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레벨 2를 만들어서 그냥 현재 이런, 예를 들어서 우주상수, 힉스 질량 이런 거를 그냥 대충 저걸로 설명하고 만족하며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측정을 하면 그 존재하던 파동함수가 붕괴를 한다고 하는 그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뭐 계산을 하고 현실적인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왜 측정을 하면 파동함수가 붕괴하냐 하는 그 부분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얻어낸 다른 가정이 필요 없는 설명이 그 다세계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세계 해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와인버그라고 그 표준 모형을 이제 창시하신 분이 양자역학 교과서를 썼는데, 이제 거기 교과서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양자역학은 그 다윈 이전의 생물학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다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중우주는 놀랍고도 발칙한 상상이다. 누벼이언 다중우주에서는 똑같은 내가 무한히 영원히 존재한다. 1편에서 언급한 양자평행우주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각각 다른 삶을 사는 무한히 많은 내가 존재하는 우주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실현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반드시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삶도 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짊어진 존재. 이는 끔찍한 악몽이다. 서두에서의 햄릿으로 돌아가보자. 만일 우리가 무한 우주 속에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는 호두 껍질 속에 갇혀 스스로 무한 공간의 제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악몽만 꾸지 않는다면.